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엘리압은 그가 그곳에 나아간 것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시와 때를 정하시고 상황을 만드시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아비이세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이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제 너는 나아가서 형들에게로 가라 했고 다윗은 그 아비의 말대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시는 일인데 큰형 엘리압은 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노를 바라며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가 그곳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왔다는 것을 이미 영으로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엘리압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다라면 그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줄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른 것과 같이 잘못된
행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은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자신의 행할 바에 대해서만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물었고 결국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게 돼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므로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서 그가 한 말은 감히 참으로 당당하고 당돌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어찌 이와 같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앞에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도 지금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장관도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자들이 떨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고 젊은 다윗,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전쟁을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가 어찌 이와 같이 당당하게 사울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다윗 안에 그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게 알게 하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우리 심령 속에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기름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사람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동안 다윗을 숨겨놨어요. 그 기름부음 받은 거 사울왕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을 드러낼 때가 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을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살펴본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이제 사울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울왕 앞에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떠난 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현재 부어져 있는 자요. 그러나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겸손했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가 그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두려워할 것이 낙담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말할 때 이가 한 말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싸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얼만큼 내게 담대함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낙담하지 않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보다 더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시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낙담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낙담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육척 장신이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나 우리가 조그만 어떤 문제만 일어나도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는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믿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믿음은 전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는 그 안에 숨겨두신 것을 그 때가 될 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하죠. 그가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렇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육의 사람이 죽어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의미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우상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이고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당신을 숨어있다라고 표현하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그 존귀하심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인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보이는 것으로 있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로 그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45장 17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실까요? 결국은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이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우상과 같이 되어져 있기를 원하는 분이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시며 단 한 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33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싸움도 싸워본 적이 없는 소년이라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이 다윗이 어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어려서 싸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한 용사로 보입니다. 굉장한 용사로 보이는 이 모습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권세자를 말해요. 세상의 권세자는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권세를 주어서 이 땅 가운데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할 만큼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큰 권세자는 우리가 대할 수가 없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리고 소년 같고 싸움을 모르는 자 같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앞서가신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앞서가신 대장,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누가 능히 저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34절에서부터 36절에 하는 말씀이 자기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그것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말해요. 35절까지 말하죠. 그리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 곰을 쳤은즉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가 이와 같이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양떼를 건져낸 것을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46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을 해요. 그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 나와서 내가 소년같이 보일지라도 사자와 곰을 친 것처럼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의미 첫 번째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 짐승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인 사자나 곰도 짐승인데 그들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써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종기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 뭔가 엄청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육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랑 표현한 건 짐승은 육체만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혼을 각혼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살고 있지만 혼을 갖고 있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육체일 뿐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짐승과 같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다 멸망에 처한다라고 표현했죠. 멸망에 처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블레셋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 것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뭔가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 등등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곰으로 다윗이 그 양떼들을 건져낸 이 말씀은 그저 다윗이 양떼들을 사자와 곰에서부터 건져낸 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같습니다. 3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낸 것 같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시리라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다윗의 믿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자와 곰을 영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념할 것은 바람입니다. 네 바람.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람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불꽃으로도 사용하고 바람으로도 사용하는 그 바람. 그런데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래서 큰 바다가 뭐냐 했는데 짐승 넷이 올라오는 바다인 거 보니까 아,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올라오는 첫 번째가 사자이고 두 번째가 곰이에요. 첫 번째가 사자 같고 두 번째가 곰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짐승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짐승, 이러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비방하고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인데 스가랴서 6장에 가보면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을 또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네 바람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6장에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얼룩말.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네 바람이에요. 근데 왜 말로 표현됐을까? 전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바람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간다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이제 나아가는 말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팔을 불 때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나아간 거야? 바람이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네 말이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검정색 말, 청아색 말, 색깔은 다르게 말하지만 거기서도 또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말하고 난 뒤에 7장을 가보면 계시록 7장을 좀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사방의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바람이에요.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여기서 네 모퉁이도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도 동서남북 네 바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방에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스가랴 6장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인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 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듣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이 땅에 천사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들의 역사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치는 사건이에요. 블레셋 군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인친자, 인치다는 얘기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내가 인침을 받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인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인친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바람이 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할 때 나무는 땅에 심겨진 걸 말하고 있고요. 이 땅도 나무도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살고 있는 땅, 영혼들이 뭔가 양식을 구하는 땅, 이러한 것들을 다 해하는 때가 오고 또 영혼들을 해할 때가 오고 또 바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들과 지식과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범람된 물 이러한 것들을 다 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 누구는 거기서부터 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침을 받은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침을 받은 자냐 아니면 사단의 인을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인을 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졌고 골리앗을 두려워 떨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그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름을 부시고 나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원해서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만 드러내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언제 드러내냐? 내가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이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도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고 표현하죠.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이 사자의 입이죠. 거기서부터 건져내셨다. 왜 건져내었냐?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모든 자들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자와 그 곰에서부터 건져낸 이유, 그리고 그를 이제 사울왕 앞에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또한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라고 그가 고백한 37절의 말씀도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내 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느냐? 사울은 그에게 자기가 입는 그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차기에는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봐도 익숙하지 못해서 나는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입는 갑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준 갑옷은 어떤 갑옷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갑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짊어지신 그 갑옷,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갑옷은 의의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성경은 빛의 갑옷이라고도 하고 고난의 갑옷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옷이라고도 하고 세마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입은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입은 기름 부음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같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름부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믿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수상시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육체의 혼적인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내 안에 있는 기름부음이 바로 그 세상의 어떤 갑옷보다 더 견고한 갑옷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갑옷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에요. 예수님의 기름부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산성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새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산성, 왜 요새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옷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 핏부림은 기름부음이 흐른 핏부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핏부림이요, 기름부음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왜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덧입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을 받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다윗은 갑옷 하나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가 단지 물맷돌 그거 들고 나아갔어요. 그가 손에 들은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와 함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가 가진 돌 다섯,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요. 돌 다섯 개는 골짜기에서 주순 돌 다섯입니다.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군대의 산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한 산은 갈라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산이 두 개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산이 서로 대치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산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산이 두 개가 대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거한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골짜기를 내려오면서 돌을 주신 거예요. 이 두 산 사이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사이에 길이 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죠. 그래서 육체의 사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골짜기에서 돌 다섯 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다섯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영에게 관련된 오라는 숫자,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 성령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 이것을 들고 다윗이 나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됩니다. 대적을 무찌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말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들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믿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사건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을 그곳에 보낼 때 큰형 엘리압은 육체의 눈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자기가 그곳에 가야 할 바를 알았고 나아가서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기름부음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름부음의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는 전쟁에 이기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분이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승리자세요. 그분이 내게 기름부음을 부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그 기름부음과 내 안에 있는 기름부음은 같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히려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싸우느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은 기름 부음이 함께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어려서부터 용사같이 큰 안악자손이 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바람을 천사가 붙잡았다 그랬어요. 내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인이 쳐졌다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십니다.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이 땅의 재앙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내 바람이 계속 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과 함께 육적인 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평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흔들림이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말 내가 믿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오직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을 믿지 아니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다윗이 그 기름 부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이 기름 부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늘 이기고 사용하고 나타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 앞에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길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